올해 전남 나주교육지원청은 기획부터 실행,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미래 역량을 기르는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나주 지역 학생들의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나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앞에 나와 프레젠테이션으로 자신이 해온 활동에 대해 설명합니다. 나주교육지원청이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나눔 활동 보고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데 학생들의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이 주도해서 처음 기획부터 성과까지 다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된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꿈을 찾아서 스스로 도전해보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될 거고, 그 자신감을 얻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올해 미래도전 프로젝트에 참가한 팀과 내년도 프로젝트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 조모두는 솔직히 역사에 관해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걸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역사도 많았구나 하면서 느꼈고,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배우니까 저희 나라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키울 수 있게 된 탐방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으로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알수 있으니까 좀 뿌듯했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보고회.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NB 뉴스 나호정입니다.